자, 간만에 제가 정말 한 1년 넘게 만에 필드에 갑니다. 요즘에 정말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테니스만 하지 골프 연습은 영상 찍을 때몇번 치는 거 말고는 실제 골프 연습을 아예 안 하거든요. 그리고 필드는 무슨 인도어는 무슨 아예 나가지도 않고, 그래서 제가 필드 나간 게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, 갑자기 이제 예전에 친했던 이제 형 누나들 모임에서 뭐한 사람이 비나 봐요. 그래서 댄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마까 하다가 그래도 간만에 좀 필드 나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,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엊그저께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목소리 안 좋죠, 제가. 약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지금 몸에 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형이 이제 데리러 오거든요. 부산 근교에 스톤게이트를 가는데, 정말 간만에 가서 몇 타를 칠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 90타 이상 넘을 것 같은데.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, 제 오늘 타수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요 수직업 연습 도구랑 그 다음에 샬로우 이렇게 손목에 차서 이제 샬로우 연습을, 요거 두개 연습 같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수직업 연습 도구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업하고 떨어뜨려라는 이제 용도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게 몸풀기도 굉장히 좋아요. 몸풀기도. 그리고 이제 요 손목에 차는 것 자체도 이쪽으로 떨어뜨리는 샬로우 레깅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90타 이상을 치더라도 진짜 농담 아니고 90타 이상 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점수가 잘날 때는 아무도 모르는 조인을 하러 가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요.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재미가 없을 때는 그냥 대강대강 치면 싱글하고 이분하고, 여기 이제 스크린 가야시신데 여기서는 언더도 쳐봤는데, 또형 누나들이랑 가면 저는 그형 누나들의 모임에 그 평균 스코어가 90개가 딱 적혀 있습니다. 왜냐면 재밌으니까, 기분이 좋으니까, 또 저는 거리가 잘 나니까, 막그 동호회 가면 제가 거리가 제일 잘 나는 축에 속해서 막 지르다 보면 공 10개 잊어먹고, 그러면 또 누나 형들이 좋아하거든요. 예, 왜냐면 친한 사람들끼리는 상대방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더 재밌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정말 막 재미로 치기 때문에 90개 이상 칠 수도 있습니다. 공한 10개, 지금 한 20개 들고 가는 것 같아요. 다 잊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필드를 안 나가서. 그래서 오늘 스코어, 제뭐 90개 이상 치더라도 스코어 그냥 올려놓을게요. 그래서 스코어 맞추시는 분, 이거는 뭐, 한명 맞춰도 되고, 두명 맞춰도 되고, 10명 맞추면 10명 맞추는 사람한테 다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제 스코어 맞추시는 분한테는 요 수직업 연습 도구랑, 샬로우 연습 도구 요거 드립니다. 그래서 제 지금 상태, 안 그래도 이따 이제 한 30분 뒤에 형이 데리러 오는데, 제 상태가 궁금해서 그냥 스크린 한게 쳐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도, 제가 골프 실력이 지금 이 정도 상태입니다. 정말 아예 테니스를 치고 골프 연습을 안 해서 한번 쳐볼게요.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이제 필드에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. 이 정도 스윙 가지고 어느 정도 칠수 있냐. 여기 가만히 보네. 여기, 다이아시시 여기가 제가 처음 언더를 친 날이거든요. 백티에서. 이야. 아이고야, 몸도 안 풀리고, 몸도 지금 몸살 걸려가지고 몸에 힘도 없거든요. 플레이어원 맥스윙 하세요. 정도 상태입니다. 요 정도 상태. 근데 물론 제가 편한 공간이니까 그렇지, 필드 가면 훨씬 더잘안 되겠죠. 그러니까 요 정도 상태에서 필드 가면 더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제 스코어를 한번 맞춰보세요. 이거 이게 뭐야? 한 홀만 더 쳐볼게요. 아, 그리고 오늘 가는 거는 드라이버를 두개 들고 갑니다. 그냥 일반적으로 좀 짧은데, 요즘에 이제 제가 여기 제가 공부하고 있는 여기 싱글렉스 드라이버를 더 짜는 거. 싱글렉스 드라이버가 42인치 5번 우드 길인데, 이건 저는 이제 저는 원래 아이언을 6번 길이인 이 싱글렉스를 쓰기 때문에 여기 이제 5번 길이, 이게 드라이버 5번 길입니다. 5번 길이 땅에 놓고 쳐도 돼요. 5번 길이 요 드라이버를 하나 들고 가고, 또 요즘에 장타를 너무 안 쳐가지고 뭐좀 넓거나 아니면 좀 지르거나 팟5에서는 제가 원래 제일 오래 썼던 여기 장타 드라이버 5.5도짜리 하나 들고 갑니다. 그래서 두 개를 번갈아 씁니다. 그래서 요걸로 치면은
방향성 잡고 페어웨이 가서 뭐 파하기는 쉽고 요걸로 치면 일단은 무슨 오비를 각오하고 쳐야 되기 때문에 몇 개를 저 장타 드롭으로 몇 번을 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드라이브로 치고 요 드라이브를 치면은 세컨이 좀 많이 남아서 세컨도 재밌더라고요. 왜냐면 장타 드라이브로 치면 전부 다 뭐 샌드 뭐 피칭 이 정도면 진짜 파하기 쉬운데 이걸로 치면은 한 180에서 200m 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미드 라이언을 잡아서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이렇게 치고 나서 요 드라이브로 치고 나서 남은 거리를 그럼 남은 거리가 여기 짧은 홀인데 그래도 만약에 장타 드라이브를 쳤다 생각하면은 한 7-80m 밖에 안 남는데 그래도 여기는 이제 130이 남기 때문에 최소한의 뭐 9번 아이언은 들겠죠. 그래서 그렇게 좀 치려고 합니다. 요 정도 상태예요. 요 정도 상태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. 플레이어원님 스윙하세요. 이미 뭐 여기 수직업도 오거나 샬로도 있으신 분도 뭐 타수 맞춰가지고 받으시면 남한테 선물로 드려도 되니까 누구든지 몇 개든지 뭐 타수를 맞췄는데 100명이다 그럼 100명 다 만들어 드릴게요. 어쨌든 한번 맞춰보세요. 어이구. 자 이제 좀 있으면 형이 데리러 와서 정말 간만에 필 때 갑니다. 아 진짜 한 90개 치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다. 공을 저는 공을 안 잊어먹으면 90타는 안 치겠죠 당연히. 예, 근데 저는 이제 드라이버 티샷에서 공을 뭐 5개 이상 막 잊어버리면 거기서 다 타수를 다 까먹어서 90타가 가지 공을 안 잊어버렸는데 90타를 치지 않습니다. 왜냐면 그래도 구력이 오래되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은 정말 공을 잊어먹느냐 안 잊어먹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을 안 잊어먹으면 오히려 훨씬 더 뭐 싱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을 잊어먹으면 90타 이상 칠 수도 있고 우리 또 돈 내기를 하니까 그건 이제 또 뭐 멀리 간 일 이런 거 없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제 스코어 몇 타 칠 것 같다 그걸 올려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스코어 공개 90타 이상짜리는 제가 공개를 잘 안 하는데 90타 이상도 오늘은 공개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맞춰보세요. 제가 선물로 드리기 맞추신 분들한테 선물로 드릴게요.